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저의 연구를 발표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발표문도 잘 마련을 해주셔가지고요. 여기 청중께서는 발표문 그 순서에 따라서 쭉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발표는 발표문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따라가면서 제시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전 세계 대중의 기대와 외침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이 모든 문제 해법이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각자 입장에서 제시하는 참된 민주주의 구현 방향은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민주정부의 구현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는 국경의 테두리 바깥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자국만의 인민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계층 및 인종 갈등 속에 인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자 오늘날 선진 민주정치라고 평가받는 영미 두 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모습은 공통적으로 인민 다수의 힘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의 경향성과 직결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 정치 사상에 나타난 인민의 존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현상이 지니고 있는 정치 사상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포퓰리즘을 국포화라는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사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인민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고전적 고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에서부터 근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민 존재의 근본적 문제성에 대한 정치사상적 사유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본고는 민주주의의 실존적 기반을 이루는 인민의 정치적 존재성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정체에서 포퓰리즘의 필연적 발생과 그 발전적 조율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 제2절입니다. 인민의 실존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각 개별자의 고유한 존재 의미에 대한 다양한 고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현대 존재론의 사유는 실존의 의미를 보편적 이성이나 합리적 범주로 섣불리 규정하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오히려 실존적 접근은 지금 여기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 존재의 특수성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일상과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인간 존재의 열린 가능성은 꾸준히 드러나기도 하고 때론 감추어지면서 한계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는 일상적 경험이 인간적 실존을 구성합니다. 인간 존재의 역동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측면은 결국 존재에 대한 물음과 개별적 의미 찾기가 타자와의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와 다른, 결코 하나일 수 없는 타자와의 공존이 인간의 일상을 구성합니다. 공존의 현상은 단순히 서로 다른 여러 개인들 간의 물리적 집합체 혹은 추상적 다원성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존은 삶 속에서 직면하는 생존의 구체적 문제들, 나아가 더 나은 존재 가능성의 탐색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형성과 교류, 그리고 충돌의 역동적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 간 세계관의 교류는 따라서 단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 마찰과 갈등의 움직임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타자들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나 혹은 우리, 그들의 존재가 특별하게 규정됩니다.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면 더 이상 다른 공존 방식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제기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진정한 존재의 물음의 은폐, 회피 혹은 포기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의 실존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특정짓는 공동체의 지배적 믿음들은 이미 내가 향유하는 일상적 삶의 방식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정치 공동체가 구성되고 유지되면서 나름의 독특한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인간 존재는 진정한 정치 공동체의 모습과
더 나은 공존의 길에 대한 열린 존재 물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지배적 교리는 시간성 속에서 깨지고 새롭게 형성되며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참된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물음, 즉 진리의 추구는 역사 속에서 제한되거나 감추어지면서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열림과 닫힘의 긴장성 속에서 역동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은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을 야기하고 이를 둘러싼 개인적, 집단적 충돌을 끊임없이 촉발합니다. 이때 특히 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의 존재는 다수의 역사적 집단성과 그 동질적 힘에 호소하는 대중적 담론에 의해서 쉽게 재단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상의 추구 속에서도 인민의 실존이 딛고 있는 정치 공동체 역사적 맥락과 그 한계는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체 인민 개개인에게 정치 공동체의 궁극적 권력인 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단합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결정에 의존하는 민주정치의 제도적 특성은 인민들의 개별적 차이보다는 집단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때 대다수 인민의 정치적 단결과 세력화를 강조하면서 여타 소수자들을 구별짓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흐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정치에서 포퓰리즘의 대두는 단순히 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 주권자인 인민의 동일성과 차이가 다수의 집단성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표출되는 필연적 양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움직임이 인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열린 탐색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소수에 대한 배타적 억압이 시작됩니다. 특히 인민의 실존이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과 단일한 경계성에 대한 왜곡된 강조로만 규정되면 민주 공동체가 지닌 열린 가능성은 망각되기 쉽습니다. 인민의 비판적 존재 물음이 억압되고 정치 공동체의 폐쇄성이 극단적으로 고착화될 때 타자를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전체주의의 경향성이 쉽게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의 왜곡된 흐름은 역사적 동일성과 집단주의의 배타적 표출을 통해 결국 민주정 자체를 붕괴시키고 전체주의의 폭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민의 실존을 보다 열린 정치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질문에 봉착합니다. 포퓰리즘의 필연적 흐름 속에서도 인민의 다양성과 차이를 끌어안는 민주적 정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요? 다음으로 본론 2, 제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사상이 제기하는 인민의 실존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민주공화정의 기본적 디자인을 제시한 근대의 정치적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읽습니다. 특히 최초의 입헌민주주의 성문헌법을 탄생시킨 논의의 기록물로서 미국 연방주의자 논고의 사유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전적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헌정 디자인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통합을 섣불리 강조하기보다 인간 존재의 필연적 분열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존재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의 인민으로 공존하게 될때 다양한 믿음과 의견의 분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 경제적 격차를 둘러싼 실제적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 항상 이를 둘러싼 개인 간의 의견 차이는 특정한 리더와 추종자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편가르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결국 정치 공동체 권력을 둘러싼 파벌의 발생이라는 현실 정치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인간 존재가 지닌 관점과 의견의 차이는 특정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 내부의 다양한 파벌의 형성과 이들 간의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파벌적 분열의 움직임은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의 건국자들이 제시한 공화주의적 해법은 파벌의 움직임을 역설적으로 넓은 대규모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파벌의 등장은 인민의 분열성을 증대시키지만 사회적 디자인과 제도 구성에 따라 공동체 전반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파벌의 확장된 분열은 전체 공동체를 붕괴시킬 만한 압도적 파벌의 형성을 막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벌들이 큰 규모의 정치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번성할 때 인민의 실존은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민주 정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의 하나의 지배적 파벌로 쉽게 동질화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회적 긴장을 한 공동체 안에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파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헌정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된 중앙정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미국의 헌정 체제가 제시한 또 다른 공화주의적 해법은 직접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정체의 핵심적인 특징은
각 지역의 대표자를 인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이들이 의회에서 대중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공적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의 지향이었습니다. 나아가 미국 헌법은 정치 권력을 기능별로 분립함으로써 정부 내 주요 파벌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권력 기능을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구분하고 각각 독립적인 지위와 힘을 부여하는 동시에 서로 간의 경쟁과 견제를 통한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권력의 핵심부에 그 어떤 파벌도 인민주권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연방주의자 농고의 사유는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정부 리더들의 인간적 본성을 직시하면서 이들을 서로 경쟁시켜서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정부 구조 내의 파벌적 경쟁 체제를 통해 엘리트들이 정치적 야심을 서로 조율하게 하면서 민주공화 정치의 지속 가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주의자 농고의 사유는 거시적 차원에서 파벌성의 사회적 확장과 자율적 경쟁을 통해 인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했다면, 미시적 차원에서는 권력 분립을 통해 정부 구도 안에서 파벌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연방주의자 농고는 인민의 실존이 단순히 다원성의 강조 혹은 평화로운 공존의 이상적 원칙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존재로서 인민의 규율은 서로 다른 인간 존재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합함에 형성되는 파벌성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대 민주공화정의 실존적 통찰은 민주주의의 필연적 불안정성을 확고한 헌정 원칙과 공화주의적 제도의 수립을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자치공동체의 구현, 대의제, 삼권 분립 등의 혁신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근대 민주공화정의 아이디어도 내재적 한계를 지닙니다. 근대 정치 사상은 민주정의 지향하는 정의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파벌들의 역학관계와 경쟁 구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의 자발적 표출을 용인하는 헌정 원칙은 민주 정치의 제도적 유지를 보장하면서도 인민 의식 깊숙한 곳에 싹트는 도덕적 회의주의와 상대주의 확산을까지는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민주공화정의 유지와 인민주권의 안정된 실현을 위해서는 정의와 여타 덕성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근대 정치사상의 한계는 민주 정치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원초적 고민이 담긴 고대 정치사상의 문제의식을 다시 돌아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 제4절입니다. 고대 정치 철학의 기초를 닦은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자유로 제시합니다. 민주정치에 인민들이 갈망하는 자유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민주정의 자유는 부, 권력, 명예 등 다른 가치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기보다 이 모두를 허용하는 욕망의 다원성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자유의 의미는 사실상 모든 가치를 초월합니다. 민주정치의 자유로운 삶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공존에 익숙해진 인민 개개인들은 어떤 특정한 가치의 지배를 배격합니다. 만약 시대 상황에 따라 특정한 가치가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다원적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며 결코 진리의 위치를 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원망하는 자유 속에서 인간적 욕망의 다양한 표출이 보여주는 현실적 공존의 모습은 그 근본에서부터 한계를 보입니다. 민주적 삶은 민주정과 다른 정치적 삶의 방식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 앞에서 취약합니다. 민주적 자유는 여러 가치들의 공존만을 주장할 뿐그 스스로가 왜 다른 삶의 방식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추구되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은 어떤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옳음이나 정의의 문제가 일상에서 이처럼 쉽게 등한시되거나 무시될 때, 인민의 실존은 그 스스로의 의미와 정당성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적 삶 속에서 인민들은 더 이상 도덕적 선과 진리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정의 자유는 그 어떤 견해와 믿음의 추종에도 관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취약성은 다원주의적 경향 속에 은폐되기 쉽습니다. 고대 정치 사상의 관점에서 민주 정치 속 인민의 실존은 이처럼 그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지켜내고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모순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정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의견과 사상,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인민들의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최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민주정치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 확산에 대한
혐오와 전복을 시도하는 전체주의와 독재정의 독버섯도와 또한 싹트기 쉽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들은 이러한 왜곡된 사회적 흐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인민주권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적 삶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의 정체 속의 삶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정이 추구하는 모든 인민의 자유가 왜 돈, 권력, 명예 같은 다른 가치들보다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 삶이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대주의와 허무주의 풍조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일상에서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 제기를 종종 어렵게 합니다. 파벌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권력의 욕망이 지닌 자들이 웅변술과 온갖 수사적 기교를 동원해 다수의 인민을 선동할 때 민주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주정치 혼란기에 대중적 리더가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인민의 역사적 정통성과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강조는 고대 정치 사상에서도 핵심적 문제로 거론됩니다. 고대 정치 사상이 묘사하는 포퓰리즘의 고전적 문제는 오늘날 극우 선동 정치와 함께 대두하는 민주정의 위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대표적 지도자인 페리클레스의 전몰 장병을 위한 장송 연설에서도 아테네 인종의 우월성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강조는 주요 내용을 차지합니다. 이때 혈연, 전통과 관습, 언어, 민족성 등의 동질적 유대감에 대해서 비롯한 시민적 우애 혹은 정치적 친밀감이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으로 제시됩니다. 고대 철학은 민주정치에서 중시되는 시민적 우애의 문제에서부터 우애의 기초를 구성하는 인간적 우정의 본질에 대한 질문까지 파고듭니다. 고대 철학의 사유는 우정이 단순히 인간 모두의 평화를 자연스레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정의되거나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친구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데서 드러나듯 우정의 본질은 항상 모호합니다. 더군다나 현실 속 우정은 복수의 인간들 간에 형성되는 특정한 경계를 설정하기 마련이며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정이 지닌 모호성과 한계의 문제는 특정한 정치 공동체 속 인민의 실존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시민적 우애에도 적용됩니다. 인간적 우정과 우애가 추구하는 특정한 존재들 간의 끈끈한 정서적 울타리는 공동체를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공동체들 간의 경계짓기를 통한 갈등과 투쟁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우애의 모순성에 대한 고대 정치 철학의 통찰은 민주적 자원주의 속에서도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진리 추구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고대 정치 철학은 이러한 헌정 원칙과 정치적 제도의 체계적 구상 이전에 민주정의 도덕적 존립 근거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적 삶의 방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자유와 우애의 추구가 담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선동 세력에 대해 용기 있게 대항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인민의 모습은 정치 공동체 자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다수 인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절제 있게 추구하고 의견을 지혜롭게 소통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편협한 배타적 교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덕적 상대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덕을 질문하는 인간 유형을 민주정치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인민의 실존을 좌우하는 핵심적 질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원적 체제에서 진리의 추구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고민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더 좋은 공존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느냐의 실존적 질문일 것입니다. 인민의 실존에 내포한 정치적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게 해소되지 않고 각 시대별로 특정한 맥락에서 변주되며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재 물음에 대한 실존적 고찰은 기존의 철학적 체계나 종교적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 존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직시를 하게 합니다. 인간적 존재 물음은 정치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과 지배적 의견에 영향받으면서 일상적으로 한계 지워지는 인민의 실존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민의 실존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직면을 통해 인간 존재는 나 혹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맥락을 구성하는 정치적 존재의 진실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인민주권 원칙하에서 다수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민주주의 제도 운영의 특성상 포퓰리즘은 피할 수 없는 핵심적 현상입니다. 포퓰리즘의 주기적 발생은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이끄는 주체로서 인민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움직임이 도덕적 상대주의와 인종주의 등 편협한 존재 규정과 융합하게 되면 민주정치의 열린 가능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소수의 존재 의미가 부정되는 폐쇄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인민 모두의 정치적 실존에 대해 고전적 질문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와 소수의 정치적 구분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민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제도적 디자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과정입니다. 민주정치의 자체 유지를 위해 제기되는 윤리적 질문의 필연성은 결국 민주주의가 진리에 대한 지향과 괴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주정치에서 인민의 실존은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시작해서 인민의 실존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우정과 연대의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연결짓는 노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에는 민주주의가 지닌 취약성과 배타성을 신중히 통찰하고 존재의 필연적인 경계지음 속에서도 보다 열린 가능성을 끊임없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공존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켜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지금 여기 멈추어선 나 혹은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나, 우리 혹은 그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렵지만 계속 함께 걸어가야 할 인간 존재의 길인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